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 영상 기자단 김분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연말연시를 맞이해 주변의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동네 이웃들과 나누는 공감대화, 하곡 6동 주민센터 앞 하트 포토존 설치, 모바일 앱 어디야 한강,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고립되신 동네 이웃들과 나누는 공간 대화의 장을 공간 짬에서 마련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워지는 대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소하고 따뜻한 대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대화방이 열려 있습니다. 이달 28일까지 월요일은 저녁 10시부터 1시간 동안, 목요일은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학업 본동과 팔동 주민이면 누구나 원하시는 시간대에 다음의 링크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연결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줌 어플로 대화할 수 있고요. 대화가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하곡 6동 주민센터 앞에 하트 포토존이 설치됐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 오프라인 부스와 함께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스 운영은 오후 7시까지이며 현재는 밤 9시에 소등합니다. 하트포토존에서 희망 메시지와 명부를 작성하신 주민분들께는 폴라로이드 즉석사진과 후원단체에서 기원받은 2021년도 달력, 담요, 장갑 등을 순차적으로 드립니다. 근처 오가실 때 예쁜 추억도 만드시고 실속도 챙기시면 좋겠지요? 한강에서 정확한 내 위치를 설명하기는 참 어렵죠. 서울시는 내 위치를 쉽게 검색하고 지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어디야 한강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위치 공유, SOS, 주변 시설, 공원 행사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앱을 실행하면 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SOS 기능을 통해 119에 즉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사와 바로 통화도 가능합니다. 간편한 앱 하나로 시간 전략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2020년 1월에 세웠던 새해 결심이 생각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아쉬운 것들이 많았지만 남은 한 달, 올해 못 채운 기쁨과 행복을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